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에서부터 안중근을 호송했던 일본 제국주의 헌병 치바 도시치. 처음에 그는 안중근에게 적대감을 품었다. 이토는 초대 총리 대신으로 천황이 가장 신임하는 충신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받을 때 보인 안 의사의 당당함과 탁월한 식견, 사형 선고를 받고도 품이 있고 의연한 수감생활, 5개월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본 헌병 간수 집안은 차츰 감명을 받았다. 그의 의거가 개인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국권수호와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일인 1910년 3월 26일, 안 의사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새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지바 도시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붓을 들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명주 천에 힘차게 쓴 휘호를 그에게 건넸다. 사형 10분 전에 쓴 글, 자신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간수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는 당부이며 자신의 좌우명이기도 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안 의사가 말했다. 동양의 평화가 찾아와 한일 우호가 되살아나면 다시 태어나 또 만납시다. 집안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선 안중근에게 집안은 마지막 말을 건넸다.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 안중근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10시 안중근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안 의사는 31세, 집안은 25세였다. 안중근 의사 처형 10여 년 후 전역한 집안은 귀향하여 철도원이 되었다. 집안의 안 의사의 사진과 유목축자를 걸어두고 조석으로 명복을 빌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사후 아내는 그 뜻을 받들어 불단에 남편의 위패와 안 의사의 사진을 나란히 모시고 조석으로 예를 올렸다. 후사가 없어 입양한 조카에게 이를 잊게 했는데 훗날 양녀는 안중근 유목을 한국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여순 재판소와 형무소 관리들이 기념을 위해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며 비단이나 종이를 수백 매 갖고 왔다. 그들은 휘호 하나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안 의사는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고 한다. 유목의 수는 200매가 넘었는데 그중 2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여순 형무소 소장 구리아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안중근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사형 집행날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아까운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그 후 소장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다고 한다. 구리아라는 안중근의 원통함을 생각하고 집안의 재단을 만들어 그 영혼을 제사 지냈다. 변호사 미즈노 요시타로는 안중근이 쓴 치사인인 살신성인,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이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글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안 의사를 기소했던 야스오카 검찰관은 그의 인품과 신앙심에 감화되어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 이들은 일본인이었으나 안 의사를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그의 평화사상에 큰 감동을 받았다. 100년이 지난 지금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 본다. 한일 우호가 되살아나면 다시 태어나 또 만납시다.